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온 세계 경제. 하지만 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 하락과 장기 정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성장 잠재력 약화 조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는 높은 경제 불확실성과 실업률, 그리고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과 소득 불균형 심화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 경제 구조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소득 분배 구조가 악화되며 회복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한국 경제. 고용 창출이 국민의 소득 증대로 이뤄지고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혁신적인 도전과 개혁 노력이 중요한 한국 경제에 대해 속 시원한 한방 날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김인준 명예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뭐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경사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3일 문화상 수상하셨는데 굉장히 큰 상 같습니다. 58회째인데 굉장히 오래된 상이고요. 어떤 상인지 간단히 좀. 3.1절을 기념해서 만든 상으로 알고 있고요. 1959년에 처음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역사 깊은 상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과분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예. 교수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국제 위기, 국제 금융, 그 다음에 위기 뭐 이런 쪽 주를 주로 이렇게 전공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위기 과정에서도 남다른 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과거 위기서부터 쭉 한번 어떤 사이클이 있다고 좀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 1970년대 초반 경제학을 공부할 때 제1차 5.1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5.1파동의 충격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썼습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신선한 주제였어요. 네, 저희한테 뭐 필요한 토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79년, 80년 귀국했을 때 1차 경제 위기를 갖게 되면서 80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그렇죠.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97년, 98년 외환금융위기를 맞게 되면서 98년에는 아마 마이너스 6%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네네. 2차 위기를 맞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년 가까이 주기로 이제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서 이건 저희 탓은 아니지만 네네. 10년 주기로 다시 이제 그 위기를 맞게 되고 올해가 2017년이라 여러 가지 좀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네, 네. 1차 위기 때도 그렇고 2차 위기 때도 그렇고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위기 이후에 저희 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또 V자 모양으로 이게 회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요즘에 걱정이 되듯이 저성장을 걱정하듯이 지난 2008년 이후에는 빠르게 뭔가 이렇게 회복을 못하고 뭔가 주춤주춤하면서 이렇게 저성장을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네. 2008년도 위기는 그전 두 위기만큼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복하는 데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경제가 고령화, 저출산 이런 아주 경제적인 그 구조조정을 갖다 하고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대내외 불확실성이 과거보다 더 커진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회복할 때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건설, 건축, 건설 경기 이런 부분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효과를 봤던 것 같은데 아마 2008년 이후에는 그 부분도 조금 쉽지 않게 되는 그런 요인도 있지 않나. 작년에 저희가 아마 그러니까 16년이죠. 2.6% 성장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건설 투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건설 경기를 띄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 건설 투자가 작년만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소비 자체도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올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반면에 설비 투자는 뭐 작년보다는 좋아지리라고 이렇게 예상을 네네네.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방금 지적해 주셨듯이 이제 소비 문제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과거에 이제 건설 부동산 경기를 통해서 이제 경기를 이렇게 끌어올리기도 하고 꾸준히 수출 경기로 이제 나름대로 경기를 지탱해 왔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부분적으로 이제 네. 한계가 네. 오고 있단 말이죠. 근본적으로 아주 저 탄탄한 성장 엔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에서 받쳐주면 좋겠는데 저희 소비가 영 현차나요. 어느 정도 이제 소득 2만 불 넘고 3만 불 가 그러면 소득이 나름대로 쭉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선진국들은 첫째 전체 소득에서 가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계 그 지출이 준 이유 중에 하나는 가계 그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네. 1344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좀 소비를 좀 억제하는 측면이 있고 네. 그다음에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소비를 억제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마지막 요인으로는 이건 뭐 세계적인 추세지만은 소득 분배가 네. 과거만큼 이렇게 그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측면도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계 소득이 크게 늘지 못한다고 하는 건 그만큼 다른 부분이 소득이 이제 늘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가계 대신 이제 기업의 몫이 커졌다는 그 말씀인가요? 기업의 몫이 과거보다는 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과거에는 가계가 저축을 한 걸 투자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기업의 대기업 같은 경우에 네네. 특히 그 사내 유보금으로 투자를 거의 다 충당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네네. 있습니다. 예. 그 가계 몫 중에서 네. 그 소비 지출, 예. 저축을 빼고 난 소비 지출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좀 늘고 있는 건가요? 주춤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한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소비 지출 자체도 이렇게 상당히 그 억제되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아, 네. 예. 그런데 예. 이 그만큼 또 이 지출이 늘어야 되는데 네, 네. 예, 이 국민연금이 현 단계에서는 계속 이제 그 누적이 되니까 예, 이게 그만큼 소비를 억제시키는 그런 측면도 네네. 있습니다. 예. 예전에 저희 그보다 좀 윗세대 네, 분들이 네, 네, 네. 아, 그 어려운 그 저 가난 속에서 열심히 저축하고 네. 소비 줄이고 네. 가정을 일으키시고 네. 또 그래서 그것이 밑바탕이 돼서 우리 경제의 밑거름이 되고 네, 이제 그랬단 네, 말이죠. 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성장이 되고 나선 이제 소비가 미덕이다 이래서 네. 저축 대신 소비를 하자 해서 네. 그쪽으로 많이 왔거든요. 네. 저희 세대 쪽은 지금 저축도 별로 안 하고 소비도 별로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뭐 경제가 두 자릿수로 성장하면서 그렇죠. 금리도 높았거든요. 네네. 저축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컸습니다. 또 기업은 가계 저축을 투자함으로써 이 경제 성장률을 높였고요. 그리고 1996년 이제 외환 금융 위기를 계기로 이제 저희가 안정 성장기로 들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거기에 따라서는 이제 저희가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에 대한 상대적인 대가도 그렇게 또 높지도 않고 또 저축할 여력도 과거보다 부족한 것이 가계 저축을 갖다 억제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이걸 이제 뭐 단기간에 어떻게 뭐 이 구조를 크게 바꾸기는 네.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면 우리 분배 정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저 손을 뭐 이렇게 세제라든지 이런 쪽에 손을 좀 대야 된다고 보시는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성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장을 하면서 성장의 그 질, 퀄리티가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자체가 뭐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겠고요. 지속 성장하고 그다음에 고용을 중심으로 한 성장이 일어나야 되겠고 고용 성장. 그다음에 이제 분배를 갖다가 염두에 두는 포용성장 이런 세 가지 방면에 신경을 쓰면서 경제를 일으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고용성장인데요. 고용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또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 고용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갖다가 늘리는 방향으로 고용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3세서부터 5세 사이의 그 어린이들에 대해서 네네. 정부가 의무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네. 의무교육을 하게 되면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네네. 또 하나는 양질의 고용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질문이 그럼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제 예, 예. 이런 얘기가 될 텐데 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금 출산율이 과거 60만 명에서 지금 40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네. 예. 그럼 그쪽에서 여력이 좀 있거든요. 어린이 보육 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이런 걸 갖다가 잘 그 조정을 해서 의무 교육을 갖다 하게 되면은 우선 의무 교육을 하게 되면 그 양질의 교사를 갖다가 그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부모들이 안심하고 애들을 다 맡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예. 각 저 대선 후보랄까요? 캠프별로 네. 방금 얘기해 주신 그런 예. 유아 보육, 예. 3, 5세 관련해 각종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아까 말씀 주신 그 재원의 문제 갖고 이제 항상 시비가 붙곤 하던데요. 예. 아, 나름대로 그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이 여유가 있다고 좀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뭐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예. 이 3세부터 5세 이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초중고 선생님에 대한 그런 대우만 해주게 되면 네네. 저희가 정말 믿고 네. 애들 갖다 네. 맡길 수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일자리 창출이 되고 그렇게 예. 하면 이제 성장률도 조금 효과가 성장에도 있나요? 영향을 저는 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저는 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말씀 주신 그 지속 고용 포용 이 세 예. 가지 어떤 성장의 나름대로의 방향과 비전 철학 예. 이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특히 세 번째 이제 포용 분배가 예. 적절히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그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요즘에 이제 그거 관련해서 항상 뭐 대선 철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재벌 개혁 대기업 개혁 얘기가 많습니다. 마침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까지 되고 나니까 과연 이게 바람직하냐 저 정도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 대기업 정책의 흐름은 크게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전 포용 정책을 일단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정망 보장하고요.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다시 네네네. 도전할 수 있는 네네. 기회를 제공하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우선 그 포용 성장을 갖다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네네. 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뭐 이 재벌 개혁, 그다음에 중소 개업하고 이 대기업 간의 관계 같은 건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성장 잠재력을 갖다 늘리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네네.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력 집중 자체, 네. 뭐 삼성이 너무 우리 사회에 큰 몫을 너무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한편으로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거야 기업의 어떤 활력 또는 시장의 어떤 자율성이고 지배구조가 문제다. 너무 작은 지분을 갖고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런 지배구조의 문제다. 라고 지적하는 또 측이 있습니다. 저는 지배구조 문제를 얘기하기에 앞서 과연 우리 그 제 그 3세대 대주주들의 경쟁력이 외국의 그 창업자들과 같이 견줄 수가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예를 들어 빌 게이츠든지 그 다음에 이 구글 창업자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그 견줄 만한 그 미래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갖고 있고 비전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배 구조 문제 특히 이 적은 자본 비율로 그 대기업을 갖다가 지배하는 이런 문제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점을 갖다가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그 저 국민연금의 어떤 의결권 그 개입 예.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저는 독립적인 기구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들한테 100% 자율권을 주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연금의 수익성 이 예. 부분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국민 경제 안정성, 대기업의 어떤 안정성 이 부분하고 뭐 삼성전자, 삼성의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제 약간 충돌되는 듯이 보일 때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국민연금은 이제 투자할 경우에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 그 채권하고 그다음에 주식하고
그다음에 대체 투자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국내외 이렇게 네네.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해외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다음에 대체 투자 비중도 적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에서 접근하는 네네.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네네. 있습니다. 외국 기업의 경우 이제 창업자들의 어떤 그 자기가 창을 일으킨 기업에 대한 온 노력을 정신을 쏟아서 이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기업의 경우 벌써 이제 3세, 예, 예. 4세 이렇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이텍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 클 수 있는 그런 네. 토양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위해서도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경쟁하면서 서로 그 이 상생하는 그런 구조를 갖다가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 단계에 따른 자본 축적의 그 규모가요. 예. 미국처럼 아주 저희보다 훨씬 고도화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창의적인 기술과 기업이 나타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본 투입이 금방 이루어지면서 금방 클 수 있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쪽에는 그만한 어떤 사회적 인프라랄까요? 자본 축적의 단계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각을 할 경우엔 규모의 경제라는 걸 갖다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겠죠. 네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성장 동력을 찾을 경우에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뭐 의료나 그다음에 교육이든지 물류든지 뭐 금융 이런 데서 저희가 경쟁력을 갖다 충분히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의료 바이오 의료 이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이 토양만 조성이 되면은 얼마든지 그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자본 축적 단계가 조금 아직은 그 아주 저 선진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일정 정도를 넘어가면 그런 식의 그 단계로 우리도 접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수렴론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지금부터 제도적인 법적인 아까 뭐 세법이라든지 그래서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쳐서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뭐 그런 쪽에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분이 있고 이 약간 그런 차이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지금 저희가 자본이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대기업들은 다 자체적으로 조달이 네네, 가능하고요. 네네. 정말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 하이텍 중소기업이 있다 그러면은 그 시스템만 잘 만들어 놓으면요. 네네, 네네. 충분히 그 기업들도 자금 조달이 저는 가능하리라 네네,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금은 저는 이슈가 아니고 어떻게 뭐 하면 이들 기업들이 설 수 있는 그걸 갖다가 그 이 저희가 토양을 갖다 만들어주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 네. 등장 이후로 걱정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3월인데요. 4월에 이제 환율 보고서가 예정되면서 우리 쪽까지도 이제 불똥이 많이 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수출로 많이 의존해왔던 경제고 하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4월 위기설을 얘기하면서 환율 문제하고 뭐 대우조선 뭐 회사채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보다는 큰 틀에서 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율 문제는 사실은 미국의 주 타겟은 중국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결정 요인은 저는 경제보다 정치적인 요인이 더 네네네.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쪽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미국은 뭐 몇 차례 올린다고 그래요? 미국이 아마 두세 차례 금리를 올릴 것 같고요. 저희 그 금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단기 금리는 조금 괴리가 있지만 장기 금리는 상당히 미국 금리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통화 신용 정책을 쓰는데도 이러한 사항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저는 통화 신용 정책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 그 금융 안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금통위원도 여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마당에 우리 경기를 감안하면 우리는 또 금리를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더 이런 주장을 일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 단계에서 그 금융 정책의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히려 그 경기를 갖다 저희가 그 부양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재정 정책이 보다 좀 큰 짐을 짊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올해 그 예산이 아마 400조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 예산을 보게 되면 작년도 그 추경 예산까지 합한 것을 보더라도 한 0.5% 정도 증가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재정 정책에는 여력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 경우에 이제 재정 적자들을 많이 걱정을 하는데 물론 걱정을 해야죠. 네. 그렇지만 재정 균형이라는 건 이건 장기적인 균형이지 어느 시점에서 균형을 늘 맞출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지금 다시 대선의 계절이 왔습니다. 백가쟁명식의 이제 단기 정책 공약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의미 있는 성장 궤도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짚어보실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뭐 경기가 너무 둔화되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겠죠. 네네. 그렇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의 조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은 금융안정 쪽에 좀 치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통화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환율 문제도 배제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재정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 네네. 그리고 재정의 균형은 필요하지만 이거는 장기적인 균형이다. 경기 부양에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과감한 재정 확대 정책도 쓸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재정 지출이 그 성장 동력을 갖다가 확보하는 그런 재정 정책이라고 하면 저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성장 질에 관련돼서는 성장 동력을 갖다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규제도 과감하게 저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의 질과 관련돼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간 데가 뭡니까?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커버가 돼도 이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니까요. 네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비는 어린애들 교육에 돈 안 들게끔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정부가 책임지면 되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 주거비 같은 경우는 뭐 이건 정말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쌀 수확량에서 이 절대 농지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네. 그러면서 이걸 갖다 주거비를 갖다가 떨어뜨리는 그런 쪽으로 획기적으로 낮추는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물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안정은 돼야 되겠지만 각 진영의 저 정책 그 입안자들이 3, 5세 보육 정책에 관한 이 저 위로만 의무교육을 늘리지 말고 아래로도 늘려보자 하는 얘기 참 좋으신 얘기 같고 절대 농지를 포함해서 아직 좀 때이르긴 합니다만 조금 획기적인 주거 대책 뭐 이런 것들도 이제는 좀 나와줄 때도 될 것 같고 이제는 한번 시간을 두고서요. 이게 뭐 당장 하자는 것보다도 시간을 두고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그런 식의 좀 벽을 좀 깼으면 좋겠네요. 그분들이. 네. 지금까지 그 58회 3일 문화상을 수상하신 김인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 모시고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앞으로의 어떤 그 의미 있는 성장 궤도 다시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되는지 조목조목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을 만든 것이 10년 전이라면 바로 오늘은 10년 후를 만드는 그날이 되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성장 재점화냐 아니면 절벽으로의 어떤 추락이냐 그런 뭐 갈림길에 나름 또 서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10년 후에 한국 경제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오늘 우리의 선택이 그것을 가르지 않을까요? 서정의 경제펀치 여기서